신예 최수호가 새로운 트로트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일까? 본선 3차전을 모두 마친 후 관객 점수까지 합산한 결과 21살 최수호가 이끄는 징기스칸 팀이 1위에 올라 전원 본선 4차전에 진출했다. 최수호는 본선 2차전 데스매치 진에 이어 두 번이나 진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탈락한 20명 가운데 김용필, 박성훈, 나상도, 박지현, 이하준, 장송호, 신혜성, 송민준, 황민호, 송도현, 안성훈이 추가 합격했다. 탈락자는 임찬, 한태희, 마커스강, 선율, 오찬성, 하동근, 강재수, 성리, 고정우까지 9명이었다. 팀 메들리치는 최수호에게 돌아갔는데 최수호가 잘했다기보다는 마스터들의 점수가 많았던 느낌이 듭니다. 노래는 김용필이 제일 잘했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 나왔습니다. 트롯병아리 노래 연습 많이 해온 트롯신인에게 진이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박서진 탈락 후 미스터트롯 제작진의 선택은 누가 진인지 궁금해집니다. 미스터트롯 공정성 논란이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송 분량 전체가 흥미를 잃어가며 시청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제작진과 마스터 그리고 경연하는 가수들까지 모두 초긴장 상태로 노래와 프로그램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임영웅을 배출한 후 제2의 임영웅을 꿈꾸며 목숨 걸고 도전하는 118명의 내 노래하는 실력자 남자 가수들 국내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의 책임도 무거울 텐데요. 한국의 음악 방송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기뻐할 만한 시기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도 이해는 갑니다만 음원 수익과 시청률과 탑5와 흥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을 챙겨가며 회마다 멋진 무대를 뽑아내기에 이미 역부족인 상황. 온라인 투표율과 청중의 호응이라는 중대한 이슈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딱딱한 긴장감이 음악 2주는 진정한 즐거움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박서진 가수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노래에 담아 심금을 울려왔고 청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성화를 받아왔음에도 그 소통이 막히는 진행이 현장의 살벌함을 보여줍니다. 박서진 탈락 이후 추가 합격자에 들지 않은 논란의 데스매치 영상 역시 명확한 해명이 없이 청중들의 마음까지 굳어지고 있는 현실. 음악 방송의 취지보다 TV조선의 음원 수익이 더 중요한 현 상태의 경제 위기가 미스터트롯 당시 코로나 위기보다 덜 심각하다기보다는 얼어붙은 청중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기대하는 아픈 현실이 투영된 건 아닐까요?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미스터트롯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매 회차를 이어나갔던 그 무대들, 임영웅이 탄생하기까지의 감동적인 음원과 영상들을 모두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김용필은 머리로 노래한다라는 한 마스터의 말은 실로 충격적인데요. 머리로 노래한다는 건심금을 울리는 진짜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심금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지 않은데 머리로 계산해서 심장을 울린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목소리 좋은 분이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공세꾼 사기꾼 일리가 없을 텐데요. 이번 무대가 그동안 내재된 문화적인 가면을 벗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준 공연이었다는 뜻이겠죠? 세계 무대로 가는 임영웅을 배출했던 한국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개선된 무대가 아닌 진짜 노래를 하는 진짜 가수를 배출하기를 바라봅니다. 아울러 미스터트롯 탈락자들과 현재까지 남아 경연 중인 모든 가수들까지 살벌한 환경보다 진짜 노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 무대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모든 노래들을 응원합니다.